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보조 배터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품으로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8000mAh 용량으로 조난당했을 경우 생존용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재질로 된 케이스가 손자국이 날 정도로 끈적끈적해졌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에 첨가된 가소제 때문인데 고분자 열화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계열의 고분자 표면이 열이나 자외선, 산소 등에 의해 열화되면서 고체의 성질보다 액체의 성질을 더 많이 갖출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고분자 열화라고 합니다. 그물 모양 구조로 길게 얽혀 있는 고분자 사슬이 열화로 인해서 여러 개의 짧은 사슬로 변하면서 액체의 성질을 보이는데 끈적거리는 현상 외에도 기존보다 기계적 강도가 줄어들어 약한 충격에도 쉽게 바스러지기도 합니다. 고무의 경우에는 탄성이 크게 줄어서 쉽게 끊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열화로 짧아진 사슬들은 대체로 지용성이므로 끈적거림이 있을 때는 에탄올이나 파스 등의 유기용매를 이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코올솜으로 끈적임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코올솜을 사용하면 끈적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탈색이나 광택 등 이전 표면과는 달라질 수 있어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솜이 없을 때는 키친타올과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면 됩니다. 비눗물도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알코올만큼 잘 닦이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끈적임이 나타나는 게 우산 손잡이, 차량 손잡이 등인데 손소독제나 알코올 함유 물티슈 등 알코올 성분이면 다잘 닦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처럼 심각하게 끈적거리는 건 알코올 솜만으로 닦는 건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닦아보겠습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매직 스펀지입니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끈적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라낸 매직 스펀지에 알코올을 뿌려줍니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살살 문질러줘야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부분을 매직 스펀지로 문지르면 인쇄가 지워질 수 있어서 인쇄된 부분은 피해서 닦아줍니다. 인쇄된 부분은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닦아내겠습니다. 잘 닦아졌지만 플라스틱의 코팅이 벗겨졌기 때문에 따로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끈적이는 플라스틱 복원 후 재코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끈적임이 발생합니다. 코팅은 잠시 후에 하고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우산 손잡이를 먼저 닦겠습니다. 지저분했던 스티커 자국도 매직 스펀지에 의해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여기 스티커 자국은 도색이 벗겨질 수 있어서 지우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우개 똥이 스티커 접착제와 엉기면서 표면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에 코팅을 해줄 건데 가구 코팅 광택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위에 우려 제품 안전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코팅은 아주 오래 유지되는 건 아니라서 생각날 때한 번씩 코팅해주면 됩니다. 코팅으로 플라스틱 표면을 보호하면서 어느 정도 광택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끌매끌하니 참 좋습니다. 먼저 닦아놓은 보조 배터리도 코팅을 하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손에서 미끄러지네요. 매끈매끈한 게 만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심한 상태의 끈적거림 제거 방법과 간단히 재코팅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복원 후 재코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끈적임이 발생합니다. 코팅제는 안전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가능한 주기적으로 재코팅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